안녕하십니까. 저자 김광용입니다. 지금부터 GTQ 자격시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01 기능평가 고급 도구 활용 기본 다지기 편의 무브툴 활용학입니다. 01 캔버스 만들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기 대화 상자를 실행하는 방법은 파일에 오픈을 클릭하거나 바로가기키 컨트롤 O를 누르거나 또 포토샵에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열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포토샵 배경화면의 회색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는 방법입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열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1급-1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엔 새 캔버스, 즉 작업창이라고 하는 새 캔버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누르거나 파일 메뉴에 New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New, 즉 새로 만들기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모든 GTQ 시험에서는 매 문제마다 새 캔버스를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제시된 조건대로 옵션 값들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로 사이즈와 세로 사이즈를 맞춰줘야 되고 GTQ 시험에서는 픽셀 단위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 단위인 센티미터를 픽셀로 바꿔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자 하는 가로가 1000짜리, 세로가 700짜리를 입력을 하고 다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리솔루션 부분입니다. 해상도인데요. 해상도는 값이 커질수록 이미지의 제품이나 질이 좋아지는 반면에 용량이 매우 커지는 그러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GTQ 시험에서는 우리가 CRT 해상 들어가는 72 픽셀 포 인치라고 인치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수치 값을 72보다 큰 값을 입력하게 되면 후에 문자 같은 작업을 할때 출력 형태보다 훨씬 커진 글씨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처럼 맞출 수가 없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새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시험을 망치는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매 문제 만들 때마다 일일이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컬러 모드죠. 여러 가지 컬러 모드가 있지만 GTQ 시험에서는 RGB 컬러, 즉 빨강, 녹색, 파랑을 이용해서 색상을 만드는 그러한 모드로 8비트 색상수를 이용합니다. 2에 8승 가지니까 256가지 색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백그라운드 컨텐츠인데 여러분들이 새 캔버스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 레이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백그라운드 레이어인데요. 즉 배경 레이어인데요. 그거의 색상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1번 문제, 4번 문제까지는 화이트, 즉 흰색으로 기본값으로 칠해져 있는 그러한 배경 레이어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목록 표시를 보면 트랜스페어런트가 있는데 이건 투명 모드죠. 이것은 GTQ 1급 시험의 4번 문제 패턴에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옵션 값들을 설정을 했으면 OK를 클릭을 해서 새 캔버스를 생성합니다. 자, 캔버스를 생성을 했으면, 자, GTQ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왼쪽에 보시면, 답안 작성 요령하고 수검자 유의사항이 있는데, 거기를 읽어보시면, 눈금자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눈금자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바로가기키 컨트롤 R을 누르거나, 뷰 메뉴에서 룰러스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가로 눈금자와 세로 눈금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단위가 여기처럼 밀리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GTQ 시험에서는 픽셀 단위로 표시가 되니까 이 단위를 픽셀로 맞춰줍니다. 자, 이런 정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업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02 이미지 이동과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새 작업창을 전에 불러왔던 이미지가 보이게끔 배치를 하고,
자, 왼쪽에 보면 도구 상자, 툴박스가 있습니다. 이 도구 상자는 포토샵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아이콘 형태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도구 상자에 보면 어떤 도구 상자는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삼각형 표시가 있고 어떤 도구는 삼각형 표시가 없습니다. 삼각형 표시가 있는 것은 숨겨진 확장 도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장 도구를 보이게 하려면 마우스 왼쪽 단추를 잠시 누르고 있거나 혹은 오른쪽 단추를 누르면 확장 도구가 표시가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무브툴 이동 도구를 선택을 하고 아까 전에 불러왔던 이미지를 왼쪽 단추로 드래그해서 작업창으로 이동시킵니다. 자, 그리고 작업창 사이즈에 맞게 배치합니다. 자, 무브툴은 이렇게 창과 창이 다를 경우는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사 형태로 작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이 다를 경우는 복사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02의 이미지 이동과 복사 부분에서 선택 영역을 설정을 해서 이동하고 복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구 상자에서 사각형 선택들을 클릭하고 원하는 영역을 드래그하여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다시 도구 상자에서 무브툴을 클릭하고 원하는 만큼 드래그하면 이동이 되겠죠. 자, 마우스 포인트를 보면 가위 모양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복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무브툴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물론 마우스 포인트도 삼각형이 두 개가 표시가 되면서 복사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들 플러스 팁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미지 이동과 복사 두 번째 보면 다른 도구가 선택되어 있어도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이동이 된다. 그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른 툴이 선택됐다 하더라도 그 순간 임시로 나는 이동시켜야겠다. 그럴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원하는 위치로 얼마든지 이동이 됩니다. 이 기능은 일일이 무브툴을 클릭해서 이동하고 또 원하는 툴을 선택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줄여주겠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면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컨트롤 키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작업을 마쳤으면 선택 영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D를 누릅니다. 자, 두 번째는 선택 도구 활용하기 1입니다. 자, 첫 번째 강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 캔버스를 만들고 이미지를 불러오고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파일의 오픈을 누르거나 컨트롤 O를 누르거나 혹은 회색 배경에서 더블 클릭하여 열기 대화 상자를 호출합니다. 작업에 필요한 1급-2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새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N을 누릅니다. 가로가 520, 세로가 350. 자, 해상도는 72. 컬러 모드는 RGB 컬러. 색상수는 8비트수. 자,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를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이제 작업한 이미지를 작업장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도구 상자에서 무브툴을 선택하고 좀 전에 불러왔던 1급-2 이미지를 왼쪽 단추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작업장으로 가져온 후에 작업장의 사이즈에 맞게 배치하면 됩니다. 자, 이제 02번 가이드라인과 새 레이어. 자,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내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작업의 정교함을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가이드라인을 그리는 방법은 눈금자에서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서 갖다 놓으면 눈금자가 생성이 됩니다. 자, 가로 눈금자에서 아래 방향으로 들어가면 수평 방향의 안내선이,
세로는 꿈자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직 방향의 가이드라인이 생성이 됩니다. 만약 가이드라인의 위치가 잘못되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도구 상자에서 무브트를 클릭한 상태,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완성해 봅니다. 자, 이제 가이드라인이 교재와 같이 완성이 됐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새 레이어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자, 레이어가 추가된 걸볼수 있습니다. 자, 레이어라는 것은 층이죠. 층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주 투명한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명하기 때문에 처음에 아무 이미지도 없죠. 그래서 레이어 썸네일, 레이어 축소판을 보게 되면 다이아몬드, 즉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투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03 선택 영역과 색칠하기. 자, 도구 상자에서 사각형 선택 툴을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에서 드래그하여 선택 영역을 설정합니다. 자, 우리 뷰 메뉴를 다시 한번 보면 스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냅의 기능이 지금처럼 체크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선택 영역이나 혹은 작업할 때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가이드라인 근처에 가면 자석처럼 딱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을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게 되면 정교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선택 툴을 보게 되면 선택하고 우리의 옵션 바를 보게 되면 옵션 모드라고 해서 네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자, 제일 앞에 거는 New Selection, Edit Selection, Subtract From Selection, 그다음에 Intersect with Selection 이러한 네 가지 상태가 있는데요. New Selection 새 선택 영역이 선택되어 있으면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데서 그린다면 전에 건 없어지고 새로운 것만 하나만 새로운 것 하나만 선택 영역이 되겠죠. 자, 그러나 Add to Selection은 선택 영역에 추가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됩니다. 또 선택 영역에서 빼기를 선택하면 내가 잘못 선택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드래그하면 그 부분은 제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처럼 선택 영역을 두 개를 설정했습니다. 자, 이 옵션 모드는 선택 도구는 다 동일시 적용이 됩니다. 선택 도구라고 하면 지금 사각형 선택 툴, 그다음에 여기 원형 선택 툴, 그 밑에 라소 툴, 폴리그널 라소 툴, 마그네틱 라소 툴, 또 마지막으로 매직 완드 툴, 자동 선택 도구. 이러한 것들을 선택 도구로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위에 옵션 바에 항상 이 옵션 모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할 때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하거나 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팁에 보면 물론 옵션 모드에서 이걸 선택하지 않고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키보드를 이용하는 건데요. Shift를 누르게 되면 Add to Selection 효과가 적용이 되겠죠. 또 Alt를 누르게 되면 Subtract from Selection 선택 영역에서 빼기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시로 선택 영역에 추가하거나 선택 영역에서 빼기를 할 때는 잠깐 할 때는 Shift와 Alt 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겠죠. 도구 상자에 포그라운드 컬러, 정경색을 클릭하고 우리 노란색으로 색상을 바꿔봅니다. FF, FF00. 자, 이샵 부분이 색상 남발을 기술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총 6자리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두 자리는 빨강, 가운데 두 자리는 녹색, 마지막 오른쪽 두 자리는 파랑색이 되겠죠. 그래서 FF가 가장 진한 색이고, 제로가 가장 흐린 색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도구 상자에
페인트 벗기 툴 요걸 이용을 해도 되고, 그러나 우리는 단축키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Alt Delete 키를 눌러서 색깔을 칠해 봅니다. Alt Delete는 정경색으로 색을 칠하는 겁니다. 그럼 배경색으로 칠할 때는 Ctrl Delete 키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색상을 칠해 봤습니다. 또 교재에서는 불투명도 값을 50%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팔레트의 오페시티라는 이 부분에 가서 값을 50으로 설정합니다. 자, 오퍼시티, 즉 불투명도는 레이어의 투명한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불투명도가 100%일 때는 완전하게 불투명한 거. 그래서 아래 밑에 있는 레이어는 보이지 않겠습니다. 자, 0에 가까울수록 투명해져서 0이면 완전 투명한 것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반 정도, 50%를 줬기 때문에 반 정도 보이고 반 정도는 안 보이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작업 영역을, 선택 영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Ctrl D를 누릅니다. 다음에는 원형 선택 툴, Elliptical Mask 툴을 선택을 하고, Option 바에 보면 패더라는 옵션이 존재합니다. 패더라는 건 그려지는 가장자리를 좀 퍼지게, 번지게끔 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경계선이 넓어지면서 퍼지는 정도도 넓어지게 됩니다. 자, CPX로 설정을 하고, 가이드라인의 가운데 부분을 쭉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이 원형 부분은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추가하기 위해서 Create a New Layer를 클릭해서 레이어 3,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자, 빨강색으로 칠했으니까 정경색을 클릭해서 FF00로 바꿔줍니다. OK를 클릭하고 정경색으로 칠하는 Alt Delete를 눌러서 정경색으로 색을 칠합니다. 자, 결과를 보게 되면 이 경계 부분, 선택 영역의 경계 부분은 CPX만큼 퍼짐 효과가 나타나면서 점점점 흐려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이 패더가 적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불투명도를 30%로 바꿔주고요. 선택 영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Ctrl D를 누릅니다. 자, 이런 상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시험이라면 가이드라인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뷰 메뉴에 가서 클리어 가이드를 선택하거나 혹은 임시로 안 보이게 해주는 바로가기 키 컨트롤 세미콜론을 눌러서 안 보이게 설정한 후 저장하셔야만 됩니다. 가이드라인이 보여진 상태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불러온 후에도 가이드라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점 유의하시고, 최종적으로 저장할 때는 가이드라인을 클리어하거나 숨겨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셀렉션 툴 선택 도구 활용하기 2입니다. 첫 번째, 새 캔버스 원본 이미지 이동. 자,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포토샵 회색 부분을 더블 클릭하여 열기 대화 상자를 호출합니다. 1급-2에서 클릭하고 1급-4에서 Shift 클릭을 해서 3개의 이미지 파일을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새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Ctrl N을 누르고 가로가 700, 세로가 500. 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해상도는 72.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색상수,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흰색, 화이트로 선택을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1급-2 이미지 파일을 도구 상자에서 모브 툴을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이동합니다. 이동하고 보니까 작업창보다 크기가 상당히 작습니다. 자, 우리 Ctrl T,
프리 트랜스폼 자유 변형을 이용을 해서 크기를 조절합니다. 크기를 조절했으면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선택 영역 설정 및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한 이미지 편집. 자, 1급-3 이미지 파일을 선택 영역으로 설정을 해서 작업장으로 가져올 건데요.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은 빌딩과 밑에 있는 땅 이미지입니다. 자, 그런데 위에 부분은 밤하늘이기 때문에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도구 상자에서 매직 완드 툴,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하고 검은색 배경에서 클릭하여 배경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선택 영역으로 설정을 하고 보니 검은색 부분은 다 설정이 됐지만 이 달이 있는 부분은 하얀색이기 때문에 선택 영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구 상자에서 라소 툴, 올가미 도구를 선택을 하고 옵션 바에서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에 추가를 선택을 한 후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에 추가합니다. 자, 이제 이 밑에 부분, 경계선 부분 보면은 너무 크기가 작아서 제대로 선택되었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도구 상자에서 돋보기, 줌 툴을 선택을 하고,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재에도 플러스 팁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돋보기 툴을 클릭하고, 이미지 창으로 가져오면 플러스 모양이 나오는데, 원하는 지역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확대가 됩니다. 다시 Alt키를 누른 상태면 돋보기 모양이 마이너스 모양으로 바뀌죠. 이때 클릭하면 다시 축소가 됩니다. 키보드를 이용해서 확대 축소할 수가 있는데 Ctrl 플러스, Ctrl 마이너스. 즉, Ctrl 플러스는 확대고 Ctrl 마이너스는 축소입니다. 만약에 다른 도구가 선택이 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Ctrl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클릭하면 확대. Alt 스페이스를 누르고 클릭하면 축소. 이렇게 명령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쪽 밑에 부분을 Ctrl 스페이스를 누르고 확대해 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지저분하니까 선택 영역에 추가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원래 이제 100% 사이즈로 돌아오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이미지는 땅 이미지인데 지금 검은색 하늘 이미지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겠습니다. 키보드에 Shift, Ctrl, 영문자 I. 자, 이 키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므로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 영역을 반전했으면 도구 상자에서 Move 툴을 선택을 하고 드래그하여 작업장으로 가져옵니다. 적절히 위치를 배치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갖고 온 이미지 외곽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겁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 아이콘을 클릭하고 아우터 글로우, 즉 외부 광선이죠? 외부 광선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사이즈를 우리 교재와 같이 15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미지 외곽 부분에 빛나는 것처럼 외부 광선 효과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서 1급-4에서 사람 이미지를 선택 영역으로 설정하고 작업창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자, 역시 도구 상자에서 매직 완드 툴을 선택을 하고 흰색 배경 부분에서 클릭을 합니다. 자, 배경도 흰색이고 사진 자체도 흑백 사진이기 때문에 이런 팔 부분도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팔 부분 같은 경우는 선택 영역에서 지금 같으면은 제외를 시켜야 될 테고, 자, 우리가 작업을 좀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Shift Ctrl I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반전합니다. 자, 추가로 선택할 부분은 마그네틱 라소 툴. 자, 도구 상자에서
자석 올가미 도구를 선택을 하고, 자, 우리 마그네틱 라스소 툴 자석 올가미 도구를 선택을 하고, 옵션 바에서 Add to Selection을 선택을 하거나, 혹은 드래그 할 때, 키보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선택 영역에 추가가 됩니다. 자, 손모양을 쭉 드래그해서, 앵커 포인트가 잘못 생성돼서 원하는 부분이 선택이 되지 않았을 때는 Delete 키나 Backspace 키를 눌러서 앵커 포인트를 지우고 이전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면 강제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앵커 포인트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해주고요. 이쪽은 안 됐네요. 역시 허리띠 부분까지 해서 같이 선택 영역에 추가해줍니다. 자, 마그네틱 라소 툴을 써도 되고, 우리 그냥 라소 툴을 이용해도 되겠죠. 라소 툴도 Add to Selection을 옵션 바에 선택이 되고,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에 추가합니다. 자, 이쪽 팔도 쭉 드래그 해가지고 선택 영역에 추가합니다. 자, 그런데 이쪽 하방 부분은 우리가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그럼 옵션 바에서 Subtract from Selection이나 혹은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선택 영역에서 빼기가 됩니다. 쭉 드래그를 해서 선택 영역에서 제외시킵니다. 자, 이렇게 전부 선택이 됐으면 Move 툴을 이용해서 선택된 영역을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적절하게 위치를 조절해서 배치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외곽에 역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야 하니까 Add a Layer 스타일을 클릭하고 역시 외부 광선이죠.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합니다. 퓨즈와 같이 사이즈를 70으로 설정을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사람 이렇게 외곽 부분에 빛나는 것처럼 외부 광선 효과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매직 완드 툴, 자동 선택 도구와 마그네틱 라소 툴, 자석 올가미 도구에 대한 옵션 바의 설명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선택 도구들, 즉, 원형 선택 툴, 사각형 선택 툴, 올가미 도구, 자석 올가미 도구, 그다음에 자동 선택 도구, 이런 것들은 다 동일시 적용되는 것이 이 옵션 모드입니다. 자, 매직 완도 툴에는 톨러런스, 허용치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값은 기본이 32로 되어 있고, 이 값이 작게 지정이 되면 선택이 될때더 정밀하게 선택이 되고, 값이 커지면 좀덜 정밀하게 선택이 되는 그러한 값입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항목이 Continuous, 즉 인접입니다. 지금과 같은 우리 작업 환경에서는 막힌 부분이 없었는데, 만약에 막힌 부분을 한꺼번에 선택하고자 할 때는 Continuous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해제하고 클릭하면 한 번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갑니다. 이번 강의는 펜 도구와 그라디언트 도구 활용하기. 자, 공인은 캔버스와 원본 이미지 이동입니다.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기에서 배경에 더블 클릭합니다. 1급-5와 Shift 키를 눌러서 1급-6을 클릭한 후 열기를 클릭합니다. 새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Ctrl N을 누르고 폭이 800, 높이가 600, 나머지 설정 사항들은 항상 동일하다고 했죠. 해상도는 72, RGB 컬러 8비트,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 OK를 클릭해서 작업 창을 생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1급-5를 작업 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도구 상자에서 Move 툴을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작업 창으로 이동합니다.
팬도구를 도구상자에서 클릭하고 팬도구의 옵션바를 살펴보게 되면 세 가지 옵션 모드가 존재합니다. 제일 앞에 것은 쉐이프 레이어. 자, 이걸 선택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 팬도구가 진행되는 대로 이 컬러에서 설정된 색상으로 칠해지면서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도형이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겠죠? 그리고 레이어 팔레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쉐이프 1이라고 생성이 되고 패스 팔레트를 확인하게 되면 쉐이프 1 벡터 마스크라고 생성이 됩니다. 자, 다음에 가운데 있는 패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도형은 만들어지지 않고 선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상을 정밀하게 선택하고자 할때 패스를 선택하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작업도 바로 패스를 선택을 하고 작업합니다. 세 번째, 필 픽셀은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가 4번에 GTK 읽은 문제 4번에서 패턴을 정의할 때, 필 픽셀을 이용해서 작업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이 버섯 모양 형태로 패스를 설정해서 선택 영역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1-1급-6의 이미지 파일을 마스크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패스를 만들 때에는 패스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점을 클릭을 하고 두 번째 지점을 그냥 클릭하게 되면 직선 패스가 됩니다. 그래서 직선 패스일 경우와 다시 우리가 이 버섯 모양은 휘어진 곡선 모양이니까 곡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곡선 패스도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선 패스는 클릭하면 되니까 별 어려울 것이 없는데요. 곡선 패스는 이렇게 드래그 하면서 곡률이라고 하죠? 곡선의 휘어진 정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첫 번째 지점은 클릭을 하고 두 번째 지점에서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곡선 패스를 만듭니다. 자, 곡선 패스는 직선 패스와 달리 핸들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지금 첫 번째 지점하고 두 번째 지점 클릭할 때마다 앵커 포인트, 즉 기준점이 생성이 됐습니다. 또 기준점과 기준점 사이의 선이 바로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선 패스일 경우에만 앵커 포인트 좌우에 핸들이라는 것이 생성이 됩니다. 이 핸들이라는 용도는 길이와 방향에 따라서 이 곡선의 휘어진 정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길어질수록 곡선이 곡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방향이 틀 때마다 곡선의 방향이 틀려집니다. 자, 이것은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컴포인트를 생성을 했으면 곡선 패스일 경우는 반드시 진행 방향이 존재하게 되고 진행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서 진행 방향의 핸들을 잘라줘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점에서 역시 곡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드래그 해가지고 만들어주고 Alt 클릭해서 앵커 포인트를 잘라줍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계속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서 버섯 모양을 전부 선택 영역으로 연결합니다. 그런데 잘못됐을 경우는 Ctrl Alt Z를 눌러서 실행 취소를 하고 다시 작업을 하면 됩니다. 항상 진행 방향의 핸들을 잘라줘야 합니다. Alt 앵커 포인트 해서 잘라주어야지만 부드러운 패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물론 아주 정밀하게 작업을 하면 좋겠지만, 정밀하게 작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완성하고 나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처음 시작점하고 마지막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패스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패스도 지금처럼 시작점에서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시작점에서 끝나는 이거는 닫힌 패스, 클로즈 패스라고 하고요. 그냥 처음 시작점으로 돌아오지 않고 끝나는 경우는 오픈 패스, 열린 패스라고 합니다. 오픈 패스일 경우는 종료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야 패스가 종료가 됩니다. 자, 일단 패스를 그렸으면 마음에 안 든다면 요펜 툴의 위쪽에 보면 패스 셀렉션 툴하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편집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 직접 선택 툴을 선택을 하고 이 패스의 선을 클릭을 하면 우리가 작업할 때 클릭했던 지점, 즉 앵커 포인트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앵커 포인트를 수정하기 위한 앵커 포인트를 클릭을 하면 핸들이 나타나고 핸들은 곡률의 방향을 또 앵커 포인트는 드래그하게 되면 이렇게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처음에 패스를 그린 후에 수정할 때도 더 정밀하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펜툴의 확장 도구에서 Add Anchor Point 툴, 즉 기준점을 추가하고 한번 추가해 보겠죠. 자, 이렇게 추가하면 Anchor Point가 나오고 역시 핸들이 나오죠. 추가하게 된 후에 다시 드래그하게 되면 이동할 수가 있고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핸들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또 필요한 것이 앵커 포인트가 필요 없다면 Delete 앵커 포인트를 선택해서 필요 없는 앵커 포인트를 삭제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Convert Point 툴은 아까 직선 패스와 곡선 패스가 있다고 했는데 곡선 패스는 직선 패스로, 직선 패스는 곡선 패스로 이렇게 변환해 주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펜 툴을 다 작업을 했으면 우리가 패스 팔레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패스 팔레트를 확인해 보니까 아까 쉐이프 레이어일 경우에는 쉐이프 1, 팩터 마스크 이렇게 이름이 존재했는데 패스일 경우는 워크 패스 이렇게 패스 이름이 결정이 됩니다. 이제 1급-6 이미지 파일을 무브 툴을 이용해서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레이어 팔레트 부분에 패스 팔레트를 클릭하고 이 워크 패스 부분을 컨트롤 키 누른 상태 클릭해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에 레이어 1을 선택하고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새 레이어 만들기를 실행합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 레이어 2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임시로 안 보이게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Alt Delete를 눌러서 정경색으로 칠합니다. 레이어 2와 레이어 3의 경계선에서 Alt 클릭하여 클리핑 마스크를 실행을 하고 Ctrl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아까 우리가 레이어 2를 안 보이게 설정했는데 다시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보이게 설정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차례죠.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스타일을 클릭하고 스트로크, 선을 선택합니다. 선의 두께는 3px고 컬러는 흰색 FFFFF. 자, OK를 클릭하고 다시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나오면 OK를 클릭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여기에다 문자를 입력할 텐데요. 문자를 입력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설치하고 처음 놔두면 수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꼴이 없다. 자, 우리가 T 도구 상자에서 타입체를 선택을 해보고 글꼴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한글 글꼴인 경우에 기본값은 이렇게 굴리 한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영어로 발음상으로 스펠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글 글꼴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한글 글꼴을 한글로 표기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디트 메뉴, 편집 메뉴를 클릭하고 제일 아래에 프리퍼런스를 선택을 하면 역시 제일 아래에 타입이라는 메뉴 항목이 있습니다. 타입을 실행하게 되면 우리가 체크박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네 가지가 나오는데 밑에서 두 번째 있는 Show font names in English 이것이 기본값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해제하게 되면 한글 폰트도 한글로 표시가 됩니다. 저는 이미 해제했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안돼 있다면 체크를 해제하고 OK를 클릭하면 그러고 나서 문자 도구의 옵션 바를 선택해 보면 이렇게 한글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 보기 전에 미리 다 설정을 해 놓으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겠죠. 도구 상자에서 버티컬 타입들 세로 문자 툴을 선택을 하고 옵션 바에서 글꼴은 궁서 크기는 100포인트 색상은 흰색 FF.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글자를 입력합니다. 자, 문자 도구에서는 문자가 완성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간 글자에 떨어진 부분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 모드가 됩니다. 위치를 좀 조절을 하고 자, 옵션 바에서 Commit Any Current Edit 완료 단추를 클릭해서 글자 입력을 완료합니다.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을 하고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편집 클릭 투 에디트 그라디언트 선택을 한 다음에 왼쪽 컬러 탭에서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3300FF 자, 오른쪽 컬러 탭을 더블 클릭하여 색상을 FFFF33으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그라디언트 에디트, 즉 그라디언트 편집 대화 상자가 나오면 다시 한번 OK를 클릭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 레이어 썸네일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컨트롤 클릭해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자, 크리에이트 뉴 레이어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하고 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쭉 드래그합니다. 자, 그러면 그라디언트 효과가 글자에도 적용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자,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타입툴, 문자도구와 쉐이프툴, 모양도구 활용하기입니다. 01 새캔버스와 원본 이미지 이동,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열기 대화 상자로 호출합니다. 작업할 이미지는 1급-7에서 1급-9까지 1급-7에서 클릭을 하고 1급-9에서 Shift 클릭 한 후에 열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새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Ctrl N을 누릅니다. 가로가 700, 세로가 460. 자, 해상도 리솔루션 72, 컬러 모드 RGB 컬러, 색상 수는 8비트 컬러,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를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1급-7의 이미지를 작업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도구 상자에서 Move Tool 이동 도구를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가져온 후에 위치를 배치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바다로 바꿔줍니다. 레이어 이름을 바꾸는 방법은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바다로 바꾸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너무 바깥쪽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나오니까 반드시 글자 부분에서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이름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문자 편집이죠. 자, 우리가 수평 문자 도구, Horizontal Type Tool 선택을 하고, 글씨는 궁서, 크기는 100포인트, 색깔은 흰색이죠. 자, OK를 클릭하고, 글자가 찍힐 위치에서 클릭한 후, 한국의 자연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전에도 살펴봤듯이, 글자 입력 중이라 하더라도, 마우스 포인트를 글자에서 약간 떨어뜨리면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이동 도구. 그래서 문자 위치로 이동할 수가 있고, 옵션 바에서 Commit Any Current Edit 완료 단추를 클릭합니다. 문자 도구의 옵션 바에서 Create Warped Text, 텍스트 변형 단추를 클릭하고, 스타일에서 아크를 선택합니다. OK를 클릭하고, 자, 무브트를 이용해서 글자 위치를 좀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 코스모스 꽃 이미지죠. 1-8의 이미지를 무브트를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가져오고, 글자하고 마스킹할 부분이니까 적절히 배치합니다. 자, 이 레이어는 코스모스로 이름을 바꾸라고 했으니까 역시 레이어 팔레트에 레이어 1 부분, 글자가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코스모스로 바꿔줍니다. 하고 엔터를 치면 레이어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 팔레트 한국의 자연. 한국의 자연. 요게 이제 마스크할 모양이 되겠죠? 레이어 썸네일 컨트롤 클릭을 해서 문자 모양을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그런 후에 코스모스와 한국의 자연의 경계선 부분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자 우리 항상 레이어와 레이어 경계선에서 Alt 클릭하면 클리핑 마스크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스크가 실행이 됐고. 선택 영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Ctrl D를 누릅니다. 한국의 자연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Add a Ray Style 단추를 클릭하고 Stroke 선을 선택을 해서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로 호출합니다. 자, 두께는 사이즈죠. EPX, 컬러는 0000, 0이죠. 0. 그래서 검은색으로 됩니다. OK를 클릭하고 다시 한번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한국의 자유라는 글씨 외곽 부분에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선이 적용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코스모스 레이어 팔레트에서 코스모스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우리가 세 번째 이미지인 1-9 이미지를 무브 툴,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자, 가져와서 보니까, 가져온 이미지가 오퍼시티가 100%, 불투명도가 100%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미지들을 가려서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배치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불투명도를 40%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레이어 이름부터 꽃으로 바꿉니다. 꽃으로 바꾸고 자, 레이어 팔레트에 오퍼시티를 임시로 40%로 설정합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도 플러스 팁에 오퍼시티를 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좀더 정교하게 배치를 하고, 자, 이제 세 번째 모양 도구 편집입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코스모스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도구 상자에 커스텀 쉐이프 툴. 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죠.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옵션 모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커스텀 쉐이프 툴이나 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원형 툴, 다각형 툴, 선 툴, 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 옵션 모드가 존재합니다. 앞에는 쉐이프 레이어스, 모양 레이어라고 해서 자, 이것은 도형으로 만들어 주는 거고 일반적으로 새로운 레이어를 삽입하고 도형을 생성합니다. 가운데 있는 패스는 우리 펜 도구 할때 알아봤죠?
그래서 펜도구 할 때랑 똑같이 선만 그려지는 겁니다. 필픽셀은 나중에 문제 4번에서 패턴 정의할 때 쓰고, 만약에 필픽셀을 선택을 했을 경우는 같은 레이어에 그려집니다.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되지 않고 같은 레이어에 그려집니다. 자, 쉐이프, 모양이라는 부분에 가서 목록 표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사용자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제가 한번 팝업단추를 누르고 리스트 쉐이프를 한번 해보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몇개안 되는 모양만 목록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모두 표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팝업단추를 누르고 여기서 올을 선택을 하고 OK를 클릭하면 자, 모든 사용자 정의 목록이 모두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 있네요. 플라워 1을 선택하고 자, 이거는 나중에 마스크 용도로 쓸 거기 때문에 굳이 색상은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마스크로 쓸 것이나 혹은 나중에 그라디언트로 색상을 입히는 경우는 임의의 색상으로 작업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빨간색으로 바꿔볼까요? FF0000. 오케이 선택을 하고 꽃 이미지와 비슷한 크기로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약간 임시로 이 자료를 이동시키고요. 자, 레이어 이름을 갖다가 꽃 모양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쉐이프 1이라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꽃 모양. 자, 엔터를 쳐서 이름을 변경합니다. 자, 여러분들 플러스 팁에서도 아까 사용자 정의 목록에서 모든 목록을 표시하는 방법을 플러스 팁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레이어 팔레트에서 꽃 레이어와 꽃 모양 레이어, 이 경계선에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클리핑 마스크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이제 아까 임시로 오퍼시티를 40%로 설정했던 꽃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100%로 원래대로 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꽃 모양의 이 부분이죠. 백더 마스크 썸네일 이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Add a Layer Style, Outglow, 외부 광선.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사이즈를 49. 자, 이렇게 설정하고 스트로크 선을 선택한 다음에 크기는 3px, 색상은 흰색 FF. OK를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OK를 클릭합니다. 이 쉐이프 계열도 그리고 나면 이렇게 선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패스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레이어 팔레트에 다른 레이어를 선택하거나 혹은 빈 곳을 클릭하면 선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플러스 팁, 타입 툴에 대한 옵션 바와 커스텀 쉐이프 툴, 모양 도구에 대한 옵션 바 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가 앞에서 GTQ 시험 문제 1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학습했습니다. 이번 강의 시간에는 그러한 이론을 토대로 해서 실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떻게 작업해야 하는지 따라하기를 이용해서 하나의 문제 유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주어진 조건을 보게 되면 원본 이미지가 어디서 불러야 되는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파일 저장 규칙이 있는데 GTQ 시험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 형태의 파일 포맷으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JPG와 PSD가 있는데 PSD는 포토샵의 기본 저장 파일이고 JPG는 압축된 파일이죠. PSD 파일은 우리가 레이어 스타일이라든가 작업한 사항들이 그대로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10분의 1 사이즈로 줄여서 저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 사이즈로 줄이면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압축된 JPG 파일을 원본으로 해서 출력 형태를 보는 것입니다. JPG는 원래 사이즈, 큰 사이즈고, PST 파일은 작은 사이즈, 10분의 1로 줄인 사이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주어진 조건을 보면 1번, 2번 모든 문제가 1번, 2번이 있습니다. 그림 효과와 문자 효과죠. 그림 효과는 문제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배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배경에 이곳 같으면 필터를 적용했습니다. 또 GTK 1급에서는 패스를 반드시 저장해야 하는 문제가 필수적으로 나옵니다. 이 문제의 경우 사람의 얼굴 모양 형태를 펜툴을 이용해서 패스로 그린 거죠. 자, 그리고 펜툴을 그린 얼굴 모양과 다른 이미지 파일을 마스크 처리하는 그러한 문제가 필수적으로 등장합니다. 또 마스크 처리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는 문제. 다음에 커스텀 쉐이프 툴, 모양 도구죠. 도형. 여기서는 말풍선 모양하고 비행기 모양.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자 효과에 가면 1번 문제에서는 그렇게 많은 문자가 나오진 않습니다. 2번, 3번, 4번으로 갈수록 문자의 개수도 많고 문자 수도 많아지고 종류도 많아집니다. 1번에서는 글꼴 크기, 그다음에 색상, 또 글자에 적용될 레이어 스타일 이런 정도로 지금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작업을 따라하기를 통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고급 툴 활용 따라하기입니다. 첫 번째, 새 캔버스 만들기와 저장하기입니다. 컨트롤 N을 선택을 해서 새로 만들기 대화 상자로 오차입니다. 가로가 400, 세로가 300. 자, 해상도는 72, RGB 컬러, 8비트 색상수. 화이트로 선택을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일단 파일에 Save As를 눌러서 저장부터 합니다. 저장할 이름은 실제 시험이라면 수험번호 빼기 이름 빼기 문제번호가 되겠죠. 허나 우리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홍길동 빼기 문제번호 자기 이름 빼기 문제번호로 저장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답안 작성이 완료가 되었을 때두 가지 포맷으로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PST 파일은 10분의 1로 줄여서 저장하게 되어 있죠. 그런 경우에 저장을 해놓고 이미지 사이즈를 다 줄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돼서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져 있기 때문에 그 파일로는 수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새로 작업해야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임시로 이러한 홍길동 다실 혹은 자기 이름 빼기 1번으로 만들어 놓으면 요거는 살아 있으니까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지지 않겠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수험번호 빼기 이름 빼기 번호 문제 번호로 저장한 것을 사이즈를 줄였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파일을 수정을 하고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이제 수험번호 빼기 이름 빼기 문제 번호로 하시면 그런 실수를 범하는 일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인 장치로 바로 수험번호 빼기 이름 빼기 문제번호를 하지 않고 앞에 수험번호는 생략하고 먼저 작업을 합니다.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을 해서 앞에다가 수험번호 빼기만 삽입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배경 작업이죠. 배경 작업. 자, 그래서 도구 상자에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하고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편집, 클릭 투 에디터 그라디언트 요걸 클릭을 해서 그라디언트 편집 대화 상자로 호출합니다. 자, 밑에서 중앙에 슬라이드 바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자, 위에 거는 불투명도, 오퍼시티 스탑입니다. 그다음 밑에 거는 색상 정지점, 컬러 스탑이죠. 그래서 왼쪽에서 더블 클릭해서 교재에서 주어진 색상, 문제에서 주어진 색상 3399cc로 입력합니다. 자, 한글일 때는 영문 자판으로 바꿔주고, 다음에 오른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흰색이네요. FFFF.
그냥 OK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OK를 클릭해서 그라디언트를 이제 적용할 준비가 된 거죠. 자, 이제 작업창에서 드래그하는 방법으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앞에 부분은 시작점이 되고 끝부분이 끝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아래 방향이 진한 색, 위쪽이 흰색이니까 아래에서 위쪽으로 드래그하면 되겠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좌우로 움직여지지가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파란색에서 하얀색으로 점점 변화하는 그라디언트를 적용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필터 효과를 적용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가 필터 메뉴에 가서 아티스틱, 예술 효과, 그런 다음에 러프 파스텔, 거친 파스텔을 클릭하고 필터는 그냥 기본값으로 설정해도 됩니다. OK를 클릭해서 필터를 적용합니다. 자, 필터를 적용해 보니까 이렇게 약간 벽지 같은 분위기죠. 거친 파스텔로 그린 효과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원본 이미지 편집입니다. 자, 이제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겠죠. 자, 배경 회색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고 작업했을 10번, 11번을 Shift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도구 상자에서 Move Tool을 클릭하고 1급-10의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바다로 바꿔줍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좀 줄이고 회전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한 후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합니다. 자, 1급-11의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가져오고 레이어 이름을 계곡으로 바꿉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 이미지를 배치한 후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합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어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바다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계곡 위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바다 레이어와 계곡 레이어를 보이지 않게 설정합니다. 이제 네 번째 얼굴 모양 그리기입니다. 도구 상자에서 펜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옵션 모드를 패스로 선택한 후 시작점을 클릭하고 이마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곡선 패스로 이렇게 드래그하고 곡선 패스는 항상 Alt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서 진행 방향 핸들을 잘라 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약간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그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해서 얼굴 모양을 완성합니다. 자, 이제 얼굴 모양의 패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펜 작업은 좀 상당히 어려운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간단한 형태인데 가끔 가다가 조금 어렵고 그러한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급 시험에서는 1번 문제와 4번 문제가 펜 도구로 작업하는 경우가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좀 전에 보이지 않게 설정했던 바다 레이어와 계곡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다시 보이게 설정합니다. 다섯 번째, 클리핑 마스크와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팔레트.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패스 스텝.
패스 탭을 누르게 되면 패스 팔레트가 나오겠죠. 패스 팔레트에서 워크패스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패스를 저장하게 되어 있죠. 자, 우리 1급 시험에서는 패스가 저장하는 문제가 1번 문제에서 반드시 나오죠. 그러나 저장할 파일명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본 이름으로 놔두고 OK를 클릭해서 패스를 저장합니다. 이렇게 패스를 한번 저장해 놓으면 다음에 불러오기를 해서 실행한다 하더라도 패스는 계속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패스완 부분을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해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다시 레이어 팔레트로 오고, 다시 레이어 팔레트 와서 백그라운드, 배경 레이어를 선택하고, 바로 가기 아이콘에서 크리에이트 뉴 레이어, 새 레이어 만들기를 클릭해서 새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레이어 이름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이름을 얼굴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정경색으로 칠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레이어에다가 이 선택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색을 칠해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우리 기본값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있으니까 영문자 D를 눌러서 기본값으로 바꿔주고, 자, 우리 Alt Delete 눌러서, 물론 이것은 임의의 색깔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마스크 용도로 쓸 거기 때문에 Alt Delete 눌러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색을 칠해주고, 얼굴 레이어와 계곡 레이어 경계선, 레이어 팔레트의 경계선에서 Alt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실행하고, 다시 한번 계곡 레이어와 바다 레이어의 경계선에서 Alt 클릭해서 역시 클리핑 마스크를 실행해 줍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의 Add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 추가 단추를 클릭하고,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죠.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자, 교재에서 사이즈를 10으로 설정했으니까 10으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선택 영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Ctrl D를 누릅니다. 자, 마스크까지 실행했고 레이어 스타일까지 효과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출력 형태랑 좀 다르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바다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바다 레이어 위치를 좀 내려서 출력 형태처럼 조절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말풍선과 비행기 만들기. 자, 도구 상자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하고, 옵션 바에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패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옵션 모드가 패스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얘를 모양 레이어로 바꿔주고요. 그런 다음에 모양의 목록 표시, 쉐이프의 목록 표시를 클릭해서 사용자 정의 목록을 모두 표시한 후에 우리 말풍선 모양, 여기 있네요. 요거를 선택을 하고, 자, 옵션 바에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쉐이프 툴도 전에 사용했던 레이어 스타일을 따라갑니다. 자, 여기서는 레이어 스타일 없음을 선택을 해주고, 컬러는 000FF 파란색이죠. FF 설정을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서 플러스 팁 앞에서 잠깐 나왔지만요, 커튼 쉐이프 사용자 정의 모양을 모두 목록에 표시하는 방법을 다시 그림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확인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 레이어를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가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말풍선 모양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렸죠. 자, 컨트롤 T를 누르고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플립 호리젼털, 자, 가로로 뒤집기 한번 실행을 하고, 다시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플립 버티컬, 세로로 뒤집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위치를 적당히 조절을 하고, 자, 크기도 조금 더 조절할까요? 하고서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 자유 변형을 마칩니다. 자, 두 번째는 비행기 모양을 갖다가 넣어야 되죠. 여러분, 동그라미 4번을 보면 레이어 팔레트의 빈 곳, 빈 곳이나 다른 레이어를 한번 선택했다 보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모양의 선이 없어집니다. 또 옵션 바를 초기화해서 리셋 툴 초기화를 해줘도 되겠죠. 자, 플러스 팁에 보면, 자, 우리가 각종 툴이 포토샵에 되게 많은데요, 이런 툴에 대해서는 위에 옵션 바가 다 존재합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한번 설정된 옵션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작업에 할때 무심코 하게 되면 전에 했던 작업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작업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툴을 초기화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제일 앞에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클릭해서 도구 사전 설정 피커를 여는 부분. 자, 오른쪽 단추를 누르게 되면 리셋 툴 혹은 리셋 올 툴. 리셋 툴은 현재 선택된 도구에 대해서 옵션을 초기화하고, 리셋 올 툴은 모든 도구에 대해서 옵션을 초기화합니다. 자, 리셋 툴 한번 눌러주고.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요. 다시 쉐이프. 그래서 에어플레인 비행기를 선택을 하고 컬러를 갖다가 00, 00, 99. 자, 이렇게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비행기를 그려줍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플립 호리젠트 가로로 뒤집기를 실행을 해주고 크기와 위치를 다시 한번 조절한 다음에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모양 도구까지 다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이제 문자를 작업하는 거죠. 문자 작업. 자, 도구 상자에서 T, 타입2를 선택을 하고, 글씨는, 글꼴은 에리얼, 영문 글꼴 에리얼이고요. 스타일은 없고 크기는 30pt. 그다음에 색상은 흰색. FF. 자, 이렇게 선택하고 글자 찍힐 위치를 클릭해서 입력합니다. WHERE 물음표. 자, 완료 버튼을 눌러서 옵션 바에서 완료 버튼을 눌러서 완료하고 무브 툴을 이용해서 적당하게 위치를 조절합니다. 자, 그런 후에 이 웨어라는 문자에도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Add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 추가를 클릭하고 스트로크 선 크기는 1px, 칼라는 FF 000 빨간색이고요. OK를 클릭한 후에 다시 한번 OK를 클릭합니다. 이제 여덟 번째, 저장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물론, 파트 1이나 파트 2를 참조하시면 아주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파일 메뉴에 Save As를 눌러서 처음에 자기 이름 빼기 문제번호로 만들었죠? 앞에다가 수험번호 13자리를 넣어야 되겠죠? 우리 4월 시험 이전까지는 수험번호가 G로 시작하는 10자리였지만 4월 정기 시험부터는 G로 시작하는 13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3자리를 맞춰서, 물론 이건 제가 임시로 만드는 수험번호겠죠? 자, 이렇게 입력했으면 JPG 형태로 바꿔주고 포맷을, 자, 저장을 클릭해 줍니다. 자, JPG 옵션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정해야 될 부분은 바로 퀄리티입니다. 퀄리티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미지의 품질이 좋아지겠지만 용량이 커지는 단점이 있죠. 밑에 사이즈 부분에 보면 현재 용량이 나타나고 있는데 100KB 이내가 되도록 조절해 주면 됩니다. 주로 하이나 미디엄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우리 책에서는 하이로 설정했죠? 자, OK를 클릭하고 저장합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 이미지 사이즈 대화 상자가 출력이 됩니다. 옵션 사항 중에 Constraint Proportion이라고 밑에서 두 번째가 체크되어 있다면 가로 사이즈든 세로 사이즈든 하나의 사이즈만 줄이면 혹은 늘리면 같은 비율로 줄어들거나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가로를 0을 하나 지워서 40에 30으로 만들어주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파일에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우리 영문자 G로 시작하는 수험번호 13자리. 다시 자기 이름, 자기 문제번호. 4월 시험 이전까지는 수험번호가 G로 시작하는 10자리였는데 4월 정기 시험부터는 13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장을 눌러서 저장합니다. 자, 오케이 한번 더 클릭해주면 저장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실제 시험이라면 답안 전송 단추를 눌러서 확인해보면 수험번호 빼기, 자기 이름 빼기 문제번호가 정확하게 입력이 됐고 또 GTQ 폴더 안에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다면 있음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 왼쪽에 체크 상자가 있는데 답안 전송할 화일을 체크하고 답안 전송을 누르게 되면 제대로 모두가 올바르게 전송이 됐으면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전송된 거니까 다음 문제, 2번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이제 챕터 2에서 다시 뵙겠습니다.